엄청난데요? 어, 잠깐만. 오래 있으니까 좀 약간 역한데? 아, 빨리 던져야겠다.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와, 웃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번 따라 해볼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입니다. 와! 이렇게 이거,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진짜요? 진짜. 지금요? 반갑습니다. 여자 구독자입니다. 와! 제가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걸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못하는 만큼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자 구독자입니다. 웃는 건 사연 말씀해 주세요. 못하겠어요. 이사 온 지는 5월 중순에 와가지고. 5년도요? 네,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문, 현관문 앞이 나병파리로 도배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 집이 좀 벌레가 많구나 싶었는데, 문열 때마다 유입이 많이 되고, 에프킬라를 몇 통씩 사놓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뿌려도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쩔템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이제 제보를 드렸는데, 진짜 올줄 몰랐죠? 네, 저 그냥 DM도 안 읽으실 줄 알았는데 바로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제보자님 앞에 나방파리가 날아다녀요. 네, 일상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열고 나가면 나방파리가? 와, 이거. 이렇게 문 앞에 나방파리가 있습니다. 후딱 들어가야 돼. 이게 나방파리가 딸려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네. 나방파리가 딸려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까지. 여기 주방 싱크대인데 이렇게 몇 마리씩 붙어 있네요. 이건 손으로 때려잡은 것 같은데요? 근데 죽였는데 안 닦은 것도 아, 이거 스트레스 받겠다. 화장실이고요. 나방파리. 나방파리. 하수구에는 지금 육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올라올 수 없는 구조. 밖에서 딸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간간이 보이는 거는 전기채로. 뭐야? 해보실래요? 여기 보면 전기채가 안 닿죠? 접은 상태에서도 잡을 수가 있어. 오오오오. 집 앞에 이렇게 엄청난데요? 와. 엄청난데요? 아, 여기가 집수정이네요, 집수정. 예.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방파리가 집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저 오지게 많습니다. 싹다 나방파리. 다 나방파리입니다. 그리고 발생지는 여기 안에서 나오고 있었죠? 오랜만에 쇼타임. 모스칼리버 플립. 아, 이게 소리가 엄청 좋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근데 이렇게 많은 거를 전기체로 잡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 와, 이 문에 붙은 거 봐,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자, 약을 치겠습니다. 사용할 약재는 프로틴 유제고, 얘가 파리 같은 거 잡을 때 300배 희석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용량이 1리터라 가지고, 그러면 0.3ml? 찔끔만 넣어도 됩니다, 찔끔. 어이구야. 항상 많이 들어가네. 프로테인 유제가 희석된 게 가정용 프로테콤이 되겠고요. 요거 옛날 거구나. 일단 얘부터 좀 써볼게요. 뿌리면 끝나요. 아, 여기 밑에 잘안 보이지만 떨어져 뒹굴고 있는 거 보이죠?
와. 다행인 건 범위가 넓지 않고 여기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잡기가 쉽네요. 이렇게 바로 가죠? 오우, 날아다니는 거 봐. 오우, 문 열심히 한대요. 아, 문... 나오실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죄송한데 마스크 있나요? 아, 네. 여기 발생지. 와, 대박이다 진짜. 야. 깨끗해졌죠? 다 쓰겠는데 이거? 자, 일단 발생된 나방파리는 대부분 잡았고요. 아, 너무 덥다. 여기서 나방파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열려. 안 열리는데, 자, 보시면 이게 열면은 나방파리가, 자, 나방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아, 저 매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방파리 끈끈이었구나. 와, 이거 싹 다 나방파리입니다. 지금 여기 집수성에서 나방파리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뚜껑이 잘 열리지가 않거든요. 열고 던지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열고 던지는 거고, 요거는 변기에 놓고 내리면 끝입니다. 일단 얘는 변기에 놓고 내리고, 저는 이게 매트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나방파리거든요, 나방파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틈으로 나온 거예요, 틈으로. 다이아제타 산재고요. 이게 나방파리를 잡는 건 아닌데 얘네가 이쪽으로 기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뿌려놓으면은 밟고 나오면서 되십니다. 바깥쪽에 발생한 나방파리 싹 잡아드렸고요. 자, 자, 송충 프로텍 유제, 프로텍홈으로 싹 잡아드렸고요. 밑에는 다이아제타 산재를 도포를 했고요. 얘들이 기어 나오면서 가게 됩니다. 자, 킬라바트위스트 그냥 변기에 놓고 내리면 돼요. 원룸, 펜션, 빌라, 상가 이런 데 쓰시면은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쩔템 모스칼리버 플립입니다. 제보 주셔가지고 선물로 가져왔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약재는 제보자님 드리고 갈 거고요. 한 3일에 3개씩 내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톤 용량이 얼마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향 끝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열어보면 진짜 판도라의 상자일 거거든요. 엽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자, 여기는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모기가 진짜 오지게 나온다고 해서 방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맨홀 뚜껑을 제가 다 확인한 상태고요. 나방파리가 오지게 많습니다. 모기가 엄청 많네 지금. 와, 씨.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뭐 모기랑 나방파리랑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나방파리 비율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가까이 갑니다. 식사하실 분들 식사 마저 하시고요. 오, 씨. 오, 야스. 오, 야, 초코파이 베이비. 와, 씨. 이게 지금 나방파리 유충이랑 모기 유충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비율이 나방파리 유충이 오지게 많네. 모기는 쿨타임이 한번 돈 것 같아요. 와, 잠깐만, 나 토할 것 같은데 방금. 야, 이거 나방파리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야, 씨.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호수가 모이는 곳은 다 이렇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영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저 움직이는 거 봐. 와, 씨. 와, 저 움직이는 거 봐. 와, 씨. 자, 여기 처리하는 건 간단하죠. 킬라바 트위스트 던지면 됩니다. 맨홀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던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변기통에 그냥 내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모기 유충을 잡는 거기 때문에 내린다고 모기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충이 모기로 변신하는 걸 막는 겁니다. 어, 잠깐만, 오래 있으니까 좀 약간 역한데? 아, 빨리 던져야겠다. 5g 한 봉지에 5톤을 방제하거든요. 여기가 몇 톤인지 몰라가지고 몇 개 던져놓고 갈게요. 이거 끝까지 보시는 분들 진짜 제가 비위 인정하겠습니다. 와, 씨. 자, 비닐도 수용성이라서 녹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집수정을 보고 있는데 막 음식 냄새도 나고, 어우, 배고파. 아, 퍼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넓게 넓게 퍼집니다. 트위스트. 야, 무슨 올챙이 같아? 해충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야, 이제 닫아야겠다. 나도 좀 못 참겠다. 반갑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네, 여름 되니까 모기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쩔탱님 제가 구독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오실 줄 몰랐어요. 집수정 봤는데. 네네. 실제로 처음 보시죠? 네네.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네. 보는 거랑 아, 진짜 틀려요. 네, 구역질의 차이가 있어요. 밥을 네. 못 먹겠다 하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 내일 아침까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제 방역을 해드렸고, 제가 직접 던졌지만 그냥 변기통에 넣고 내리시면 돼요. 요거 이제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씩만 내려주시면은 후에 발생할 모기는 아마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있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웃음소리가 잘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